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열정 네, 드디어 오늘이 저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중어를 표현해 주세요. 위. 오늘은 위 아니 아니었어요. 오늘은 잠깐만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같이 고고고! 가가가! 위! 아래! 자, 네 발 자세에서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쪽에 넣으면서 머리 뒤통수를 닿아야 돼요. 머리 뒤를 닿게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어깨 뒤를 닿게 하세요. 바닥에. 그리고 왼손 뻗어서 손바닥이 뒤를 향하게 해서 네, 앞쪽 어깨를 좀 밀어내시면 돼요. 그냥 힘으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왼손 내려놓고 손바닥 힘으로 올라오세요. 반대쪽 갈게요. 자, 왼손이 다시 오른쪽 겨드랑이 쪽 들어가서 어깨 뒤를 바닥에 눌러내시고 오른손을 뒤로 뻗어내셔야 돼요. 앞쪽 어깨가, 앞쪽 가슴이 열리는 느낌으로 에너지 쭉 뽑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오셔서 배 대고 엎드리실게요. 자, 왼다리 들어서 뒤에다가 발바닥 내려놓으시고 왼다리만, 오른다리는 펴고 그렇죠, 왼손 뒤로 깍지끼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팔을 어깨 라인으로 올려야 돼요. 조금 노력해서. 손이 안 잡히신 분들은 뒤에 수건을 두고선 잡으셔도 돼요. 그대로 거기서 20초 들어갈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팔을 푸시고 돌아오셔서 다리도 천천히 돌아오세요.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다리 들어서 뒤에다 발바닥 다시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오른손 뒤로 왼손과 깍지. 손을 살짝 어깨 라인으로 올리시고 아래에는 어깨 눌러내면서 호흡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푸세요. 내려가셔서 다리 기역, 니은, 런지 자세 만들어주시고 자, 뒤에 있는 다리를 한 뼘만 뒤로 더 가주세요. 그리고 양손은 오른 무릎 위에다가 포개주시고 양손 오른 무릎 위에 자, 그리고 천천히 뒤에 있는 다리 앞에 힙을 누르듯이 앞으로 이동. 그래서 무게중심을 실어서 이동하셔서 발등 한번 내려놓아 볼게요. 네. 여기서 오른발 발바닥 내려놓으시고. 오른발 발바닥. 네. 자, 여기서 20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멈춰 계시고 왼손 올리세요. 천장으로. 그리고 시선 천장, 겨드랑이 천장 바라보면서 사이드 스트레치.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시고 거기서 10초만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 더 내려가세요. 여덟, 아홉, 열. 올라오세요. 그렇죠. 반대 다리 갈게요. 반대쪽. 오른다리 한 뼘 더 뒤로 가시고 발등 내려놓고 양손 네 포개서 무릎 자 천천히 오른쪽 앞에 힙을 누르면서 내려가세요. 장요근이라고 해요. 앞쪽 힙이. 자 천천히 호흡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그대로 오른손 들어서 내려갈게요. 왼쪽으로 내려가시고 시선과 겨드랑이도 천장 쪽으로 뻗어 올리셔야 위쪽까지 늘어나시는 기분이 들 거예요. 4, 5, 6, 7, 8, 9, 10 올라오세요. 그대로 마무리 해주시고 자 그대로 등 대고 누우실 거예요. 자 얘는 대둔근이랑 이상근 스트레칭인데 엉덩이랑 이상근 옆에 자 오른 다리를 왼쪽 무릎에 4자 모양으로 올려주시고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을 안아주세요. 예. 그리고 가슴 쪽으로 무릎을 당겨 가시면서 자 고개 힘 푸시고 호흡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가실게요. 내려놓고 반대쪽 다시 양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안쪽 안으시고 자 이때 더 자극 느끼고 싶으시면 왼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내면서 가시면 돼요. 자 호흡 마시고 후 내쉬면서 가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내시면 되세요.
네, 저희가 약 7주간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확실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엄청 막 몸이 뻣뻣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저희가 7주간 함께 하면서 많이 이렇게 스트레칭도 되고 또 제가 지금 몸을 만들고 있는데 이 운동 범위들이 되게 넓어지면서 더 운동에 이 웨이트에 효과적이 된 것 같아요. 그 오빠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사실 조금 남자분들이 늘 느끼시는 좀 이렇게 힘들어함이 있었잖아요. 네. 보시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많이 나아지신 것 같고 몸의 가동 부분도 넓어지신 것 같고 움직임이 달라지신 게 보여요. 근데 남자분들이 다들 그러세요. 웨이트를 하시면 큰 근육을 쓰니까 안쪽에는 심부 근육을 못 쓰는 나머지 몸이 이제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시기도 하고 타이트해지기만 해서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실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세요. 속 근육을 또 필라테스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편과 공통된 취미를 갖는다는 게 또 되게 건강한 부부의 이런 좋은 습관 같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저희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고 사실 저희 시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더 좀 가까워지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6월 프로모션이 뛰어 필라테스 여러분 필라더 부티크 네 청담동입니다. 네, 청담동 필라더 부티크의 네. 6월 이벤트는 커플 필라테스 필라더 부티크 네, 저희하고 7주 동안 사실 너무 애써주시고 선생님께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따라와주셔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의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마스크 벗으면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운동하신 거 어떠셨어요? 저희 또 다른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네. 몸은 풀렸는데 혀가 안 풀렸는데 저희 또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꾸준함이 답이에요, 여러분. 절대 저희 조회수 올리려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막 조회수 올리려고 막 틀어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틀어놓고 주무시고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틀어놓고 사실 이왕 틀어놓고 막 이상한 거 틀어놓는 것보다 운동 영상 틀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틀어놓고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제발요. 네. 커플 필라테스 멍 때리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절대 저희 조회수 올리려는 거 아니고요. 네, 저희 잘할게요. 네. 지금까지 열! 성! 둥둥! 바이바이!